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사 왕주인의 와이프는 이 아는 인맥을 통하여서 겨우 300만 위인을 주고 합의를 보려고 했었는데 하여 두정이 외난 대위 타오창 이 세 명을 데리고 협상 장소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양쇼쏘이라는 놈이 글쎄 이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오겠다고 한 시간이나 늦는 게 아니겠습니까? 두정 외난 대위 등등이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제야 놈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양쇼쏘이라는 놈은 혼자서 온 게 아니고 보디가드 두 명을 함께 데려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야야야야야 야 깜짝 놀랐다야 이 대낮에 뭔 귀신을 보는 줄 아줌마 이것도 뭐야? 양쇼쏘이가 그 대위 몰고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뭐? 이것들? 대위가 다짜고짜 달려들려 하는데 이 두청이 척 말리는 거였다는데 오늘 우리 외난이 일을 봐주러 왔는데 좀 더 지켜보자 였겠는데 그러자 양쇼쏘이가 이 두 놈을 깐깐하게 보는 거였답니다. 한 놈이 이제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놈이고 다른 한 놈은 뭔 요괴 같은 게이다. 양쇼쏘이는 이 둘을 완전 무시하고는 그 주인이 와이프를 향해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어이 아줌마 내 아버지 누이긴지 알지? 원래는 그 아줌마 남편을 무조건 콩밥을 먹이려 했었거든? 근데 또 어떻게 내 담임 선생님까지 찾았다 그래. 그래서 내 이 마음이 넓은 어르신이 양보해야지. 그 더도 말고 딱 그냥 300만 위인이다. 이쯤하면 내 많이 봐준 거 알지 아줌마. 그러자 주인이 와이프가 이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는데 그 두청이 확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 요로 당돌한 놈 봤나요? 이 곁에서 두청이 한마디 하는데 어이 그러지 말고 그냥 200만 위인으로 하자. 예? 이 300만 위인은 뭐 또 얼어 죽을 300만 위인이. 네. 그러자 양쇼쏘이가 그 두청을 힐끔 흘겨보는 거였다는데 아줌마 이놈만 얘기요 이놈과 얘기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게요? 그러자 주인이 와이프가 이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. 오호 여 양쇼쏘이는 담배 한 대 꼬아물고 불을 딱 붙이고는 깊게 들이빠는데 어이 300만 위엔도 내 많이 봐준 게다. 너희네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감방 안에서는 500만 위엔이고 1000만 위엔 소리까지 나왔거든? 맞소 안 맞소 아줌마. 그러자 왕주인이 와이프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또 고개를 끄덕끄덕였다는데 여 양쇼쏘이가 우쭐거리는데 200만 위엔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제일 적어서 300만 위엔이다. 300만 위엔을 내 통장에 꽂아주면 그 왕주인이 풀려나는 거여. 어떻게 알아들었나? 와?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두정이 글쎄 고개를 갸우뚱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아그야 너 대가리가 나쁘니? 이해를 잘못했다 야 너. 그 200만 위에는 우리가 널 주는 게 아니고 양쇼쏘이 니놈이 우리 형수님한테 바쳐야 될 돈이다 이 말이다 이놈아. 너 무엇이라고? 뭐가 어쩌고 저쩐다고? 내가 너네를 좋아해야 된다고 내 혹시 잘못 들었니? 그 양쇼쏘이가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다는데 어디 그 양쇼쏘이 뿐이겠습니까? 곁에서 주인이 와이프와 이 쪼웨난도 입이 그냥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개떡 같은 논리라죠? 곁에서 주인이 와이프가 이 두청한테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지만 두청은 이 시끄럽다는 듯이 그 주인이 와이프 입을 막는 거였답니다. 보통 사람이 어떠라면 이러한 경우에 이 300만 위엔이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또라이 두청은 뭐죠? 됐고 너가 우리한테 200만 위엔을 내놔라 였다는데 아니 제 아무리 날강도인 야바와 싸화였어도 과연 이러한 억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웬난도 혀를 끌끌 찼다는데 이 두청이란 놈 이거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말입니다. 만약 이놈이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날강도 무리를 이끌었다면 어떻겠습니까? 아주 뭐 그냥 상상도 못하겠는데 하지만 그 두청은 혼자서 아주 그냥 당당했다고 합니다. 왜? 납득이 안 되니? 그래! 내 두청이 여기 없었더라면 니놈한테 300만 위엔을 주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상은 아니야. 아니 뭐 내 멘트값을 해야 될 게 아니겠니? 너가 우리한테 200만 위엔을 내줘야 일이 해결되는 거고 아니면 너가 얻어쳐 맞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양쇼쏘이가 책상을 꽝 치며 일어났다는데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? 에? 너네 혹시 가짜 술을 처음 마시고 돌았니? 아까 들어올 때부터 이 요괴 같은 것들이 이상해 보이더만. 어디서 미친 것들 데려왔니 그래? 어이 아줌마 이딴 식이면 합의는 없다. 아줌마 남편이 이 감방에서 7, 8년을 썩다 나올 줄 알아라.
그 양쇼수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두청이 야야 뭐하니 앉아라 내 말이 아직 채 안 끝났다. 두청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양쇼수아이는 완전 개무시를 하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. 내 앉으라는 말이 아이 들리니 뒤에서 두청이 갑자기 그 나가려는 양쇼수아이 머리채를 잡더니 이 뒤로 확 끌었다고 하는데 아가가가가 뒤에서 머리채를 확 잡아 끌자 이 양쇼수아이는 맥도 못 추고 뒤로 벌러덩 나자 빠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뭔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. 쿵쾅쿵쾅쿵쾅 주먹질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야 너희놈 내 니놈을 참은 지 오래다. 아까 뭐라고 요괴? 그래 어디 요괴의 하이힐 맛을 좀 봐라 이거사. 태위도 합세해서 그 자신이 하이힐을 벗어서는 이 냅딱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자 양쇼수아이 아이쿠야 나 죽는다. 근데 내 보디가드들 뭐하니. 네 양쇼수아이 보디가드가 뭐하긴 뭐하겠습니까. 이미 그 터창한테 맞아서 너부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나하이 어르신을 모시는 최정의 보디가드인데 어련하겠습니까. 양쇼수아이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 태위와 두청한테 2대1로 짓밟혔는데 말입니다. 네 그 꼬라지는 전에 왕주인한테 얻어맞은 것보다 더 비참하게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한참 동안 담합해던 두청과 태위가 헥헥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는데 아이쿠 내 주먹이 다 아프다. 이 주먹 말고 이 유리재더리로 내리까스 했는데 말이 두청이 그 너부러져 있는 양쇼수아의 머리채를 다시 확 잡아 끄는데 어이 굴복하게 해야게. 에? 내는 이 세상에서 네 같은 놈을 제일 경멸한다. 어디 애비가 공산당 간부라고 우쭐우쭐 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. 에? 이 정작 한 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말이야. 하지만 말입니다. 두청이 지 입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왠지 찝찝해 나는 거 이거 뭐죠? 왜지? 근데 이 곁에서 쪼왜나니 키득키득거리면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 뜻은 아니 두청 형님 두청 형님도 똑같은 꼬라지가 아닙니까? 라고요. 또한 그 곁에서 태위가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두 눈을 찔끔 감고 있는 거였다는데 너랑 나랑 똑같은데 지금 뭐 자기 입으로 자기 욕을 하고 있냐고요. 뻘쭘해진 두청이 또 그 애매한 양쇼수아이를 하나 짱 하고 먹이는데 다 너 때문이다 이놈아 굴복하게 하야게. 그러자 양쇼수아이는 이 굴쩍굴쩍 하였다고 합니다. 그 굴복은 내 아버지라 물어봐라. 내 아빠 동의하냐 안 하냐 보라고. 뭐? 하 두청이 재밌어 하는데 그래 좋다야. 안 그래도 이렇게 끝내려니 밋밋한 게 재미없었는데 전화해라. 지금 당장 너 애비한테 전화해라고 이놈아. 그렇게 양쇼수아이가 이 굴쩍굴쩍 거리면서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아빠 저 또 맞았습니다. 요번엔 저번에보다도 이 더 세게 얻어쳐 맞았습니다요. 아빠가 붙여준 두 보디가드가 아주 맥을 못 추던데요. 아니 뭐 놈한테 단방에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던데요. 그러자 두청과 태위가 이 곁에서 깨꼬소하게 지켜보는 거였답니다. 뭐? 또 맞았어? 그것도 저번에보다 더? 그놈들이 있으면 바꿔봐라! 저쪽에 양더가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다는데 나를 바꾸라고? 그러자 두청 요놈이 아주 요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또 뭔가 꾸궁이를 생각해낸 듯 했다는데 이 두청이 전화를 받더니 왜? 내 네 아들 놈을 때렸다. 그래서 뭐 어쩔 건데? 네 육인지 아니 내 하얼빈 성정부 넘버원 황산다거의 아들 태위다 이놈아. 이 두청 이놈 목소리가 왜 이래? 두청 이놈이 글쎄 개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태위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가까만 두청 너 뭐냐? 내 목소리가 언제 그렇게 늦게 했는데? 에? 너 지금 내를 합가게 따는 게니? 태위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좋아 안 했다는데 뭐 진짜야? 양더는 말입니다. 그렇게도 날아다니던 양더도 그 자신이 하늘 같은 직속 상관 앞에서는 하느냐 못하겠는데 정말이야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. 하지만 이 양더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. 솔직히 정말로 천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라도 이게 진짜라면 어떡하겠냐고요. 그러자 태위가 아니 두청이 얘기하는데 못 믿겠으면 내일 오전 흥룡강성 넘버원 성장 사무실에서 우리 한 보던가. 에?
우리 쪽에서도 아직 벌일이 안 끝났으니 말이다. 그렇게 바로 이튿날 하얼빈시 부시장 양더는 이 허리도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펑산다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안에는 두청탱위 쪼웬날 그리고 주인이 와이프 등등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, 물론 이 사무실이 주인이 펑산다그도 이 분위기를 쫙 잡으면서 느긋하게 흘겨보고 있었고요. 양더야, 너 요즘 들어 어떻게 이제 점점 더 눈에 뵈는 게 없니? 이제 뭐 내 아들이 멘트도 안 준다며. 그러자 양더는 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. 그럴리가요 어르신, 저 죄송합니다. 다 내 아들놈이 눈이 삐어서 어르신들은 몰라본 거죠. 태위 귀공자님, 이 소인을 한 번만 봐주세요. 그 양더가 글쎄 두청을 향해 태위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나이놈, 눈가리가 삐어도 아주 단단히 삐었구나. 내가 바로 펑산 따거의 아들 태위다 이놈아. 이 진짜 태위가 곁에서 소리 지르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양더는 이 태위를 봤다 두청을 봤다 휘둥그레해졌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어제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? 그러자 곁에서 두청이 또 키득키득 거렸다는데, 어제 너한테 전화를 건 거는 내다. 왜? 문제라도 있니? 또한 내가 바로 네 아들 놈을 때린 그 어르신이다. 양더는 이 두청한테 놀아놨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었지만 뭘 어떡하겠습니까? 결국 양더가 이 200만 위에는 그 왕중이 와이프한테 내놓고서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바로 두청이 일하는 스타일인데, 그리고 바로 그날 왕주인이 풀려나왔었고 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. 하여 외난이 병문 안에 갔었는데 그 왕주인이 외난이 손을 꽉 잡고는 놓치를 않는 거였다는데, 외난아, 이제 세 번째다. 너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게가 이제 세 번째구나야. 왕주인과 쪼웬한 사이는 이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다고 합니다. 결국 나중에 외난이 경찰에 잡혀서 이 총살 맞았을 때 왕주인은 일주일 동안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강호를 은퇴하고 그 외난이 남은 가족을 보살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, 요번 이 일을 겪으면서 쪼웬하는 그 두청을 정식으로 따랐으며 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